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홍상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회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회 38명의 의원이 발의한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면허발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주국제공항은 1997년 4월 개항 후 18년 동안 연평균 수십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1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 노선이 대부분인 실정으로 지속 성장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은 청주시를 비롯한 세종특별시, 대전광역시 등 충청권 지역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국제공항임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주민은 청주국제공항의 국제노선이 다양하지 못한 관계로 인천공항을 이용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국민의 균등한 행복 조건을 침해하는 사항입니다. 거점 항공사의 등장은 신성장 거점 육성을 위한 공항 경제권 조성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 거점 항공사가 없는 청주국제공항은 국제노선 다변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 국제항공 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강력히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올해로 개항 22주년을 맞는 청주국제공항은 정부의 수도권 위주 공항 정책으로 개항 후 18년 동안 연평균 수십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정부 주도의 민영화 논란과 정부의 MRO 시범단지 육성 정책 번복 등으로 최근까지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청주국제공항은 21년이 지난 현재도 중국 노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한중관계의 명암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의 가능성이 크며, 이것은 곧 청주국제공항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은 청주시를 비롯한 세종시, 대전시 등 충청권 주민에게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국제공항임에도 불구하고 충청지역 주민은 청주국제공항의 국제노선이 다양하지 못한 관계로 인천공항을 이용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국민의 보편적 경제 효용성을 침해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불행 중 다행으로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가 등장하여 공항 활성화에 크나큰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더 나아가 항공 관광산업에 대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과 미래의 신성장 거점 육성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의 거점 항공사 운영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5대 과제와도 필연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중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인적이동의 원활한 흐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행정수도인 세종시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고, 국제선 다변화로 인천공항의 수용 능력을 분산하여 자율경쟁 시장에서 공급 확대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비용의 혜택을 가져온과 동시에 서비스 질을 높일 것입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적항공사의 기득권 등을 이유로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충청권 지역 주민을 차별하는 것이고, 이는 모든 국민의 균등한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청주시 의회 의원 일동은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국제항공 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